옛날 고흥 정한마을에 송시성을 가진 젊은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행동거지가 반듯하고 기품 있는 여인이었는데 시집을 오자마자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신랑이 죽어 까마과부 신세가 되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날 아들이 죽자 며느리를 잘못 얻은 탓이라며 시아버지는 며느리 얼굴을 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한 술 더 떠 서방 잡아먹은 년이라며 구박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송여인은 아들을 잃은 시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런 태도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싫은 내색 하나 하지 않고 묵묵히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그러나 혼례식만 올렸지 처녀의 몸으로 평생 고된 시집살이를 할 생각을 하니 자신의 신세가 서러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부모의 구박이 더 심해지고 송여인은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나오고 보니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정처 없이 길을 걷다가 마을에서 오리쯤 떨어진 곳에 허름한 집 한 채를 얻어 근근히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송여인은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도 먼발치에서 자신을 쫓아낸 시부모를 지켜보았고 덜어 먹을 것이 생기면 몰래 시댁 부엌에 놓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송여인의 집에 나그네가 찾아와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송여인은 남녀가 유별하여 여기서는 묵어갈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며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나그네는 재차 간청하였지만 송여인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다시 말하였습니다. 길을 가다 발을 다쳐 더 이상 걷기가 힘든 지경이오. 이슬만 피하면 되니 어디서든 묵어가게 해주시오. 그 소리에 방문을 열어보니 나그네는 발을 다쳤는지 피가 조금씩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딱해 보여 송여인은 나그네를 방에서 쉬게 하고 자신은 부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여인은 간단한 아침상을 차려주고 찧어서 바르면 상처가 쉽게 아물 거라며 약재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나그네가 한쪽 바지를 걷어올리자 뼈가 보일 정도로 상처가 매우 깊었습니다. 송여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 다리로 걷는 것은 무리일 테니 며칠 묵으면서 상처를 치료하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친절하고 상냥한 송여인의 태도에 나그네는 그만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느라 그 집에서 며칠을 보낸 나그네는 송여인에게 푹 빠져버렸고 송여인 역시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나그네는 기골이 장대한 데다 인상마저 좋아서 송여인의 마음속엔 묘한 감정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찍 세상을 뜬 남편과 시부모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기도 하였으나 결국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그네와 송여인은 함께 살게 되었고 그 소문은 금세 정한마을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 그렇게 구박을 하고 내쫓기까지 했던 시부모는 며느리가 다른 사내와 산다고 하니 화를 참지 못하고 쳐들어와 해코지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도 못 치르고 과부가 된 송여인은 나그네에게 깊은 정이 들어 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송여인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둘이 같이 사는 동안 나그네는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대낮에는 아예 바깥 출입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먹을 것이 떨어지기만 하면 나그네는 값비싼 폐물과 엽전을 꺼내 송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던 송여인은 본디 가진 것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며 점차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골이라 비싼 폐물을 팔 만한 곳도 마땅치 않고 나그네가 주는 엽전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었기에 받은 폐물들은 한 곳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다가 마을 아낙네들이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신을 가리켜 개명월이라며 뒷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낙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 골 여기저기에서 밤마다 도둑이 든다는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말이야. 저 건너 사는
과부가 뜨게 부부하뇨. 그런데 두 사람이 하는 일도 없이 먹고 사는 것을 보면 이상하지 않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하나같이 자신과 나그네를 의심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물도 깃지 못하고 쫓기듯 집으로 돌아온 송녀인은 해가 중천에 뜨도록 방 안에 드러누워 있는 나그네를 보자 그녀 역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송녀인은 나가서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날마다 방 안에만 있으면 어찌 살라는 거냐며 작정하고 나그네를 닥달하였습니다. 그래도 나그네는 꼼짝도 하지 않고 이불만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송녀인이 깊은 잠에 빠지자 나그네는 살며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기척 소리에 눈을 뜬 송녀인이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는데 나그네가 갑자기 도깨비로 변하더니 어디론가 훌쩍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송녀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다가 그대로 자리에 누워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나그네가 다시 들어오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나그네는 송녀인에게 커다란 진주를 쥐어주었습니다. 송녀인은 여느 때처럼 진주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가 생각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노스님을 떠올렸습니다. 시댁에서 구박을 받던 때 우연히 지나가던 노스님께 공양을 했는데 송녀인의 처지를 눈치챈 노스님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후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송녀인은 노스님을 찾아갔고 그때마다 마치 친정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위안을 받곤 했었습니다. 노스님을 찾아간 송녀인은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도깨비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팥이라며 팥죽을 쏘아 얼굴에 부으면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송녀인은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팥죽을 끓였습니다. 팥죽을 가지고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아직 해가 떨어지기 전이라 나그네는 여전히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송녀인은 나그네의 자는 모습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팥죽을 나그네의 얼굴에 부었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나그네는 순식간에 도깨비로 변하더니 얼굴을 감싸지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송녀인은 나그네가 도깨비인 줄도 모르고 몇 달을 같이 지낸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록 도깨비였지만 자신을 위해주던 모습이 떠올라 슬픔이 북받쳐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감정을 어느 정도 추스르자 송녀인은 갑자기 그에게서 받은 폐물이 생각났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폐물들이 꽤 많았는데 모두 도깨비가 훔친 물건이라 생각하니 어찌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몰래 폐물을 팔아 편하게 살까 생각하다가 도저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다음날 아침 일찍 관아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폐물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도깨비가 고관대작의 부정한 재물만 훔쳤기 때문에 결국 주인 없는 폐물은 송녀인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송녀인은 그나마 도깨비에게 고마워하면서 그 폐물들을 팔아 수십마지기의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살 때는 멀쩡하던 밭이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면 온통 여기저기에 말뚝이 박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쫓겨난 도깨비가 송녀인을 골탕 먹이려고 밤새 밭 여기저기에 빽빽하게 말뚝을 박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송녀인은 장정들을 시켜 말뚝을 뽑으려 했지만 좀처럼 뽑히지 않았습니다. 송녀인이 다시 노스님을 찾아가 여쭤보니 개똥을 주워서 말뚝마다 부으면 쉽게 빠질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말뚝이 얼마나 많았는지 인근 고을의 개똥이란 개똥은 다 주워 부어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개똥을 부어놓으면 말뚝이 쉽게 빠졌습니다. 결국 석 달 열흘 동안 개똥을 주워 부은 끝에 밭에 있는 말뚝을 모두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송녀인의 밭은 인근의 그 어느 땅보다도 옥토가 되어 한 해 수확량이 다른 곳에 곱절이 넘었습니다. 송녀인은 결국 도깨비 덕분에 부자가 되었고 그 이후로 도깨비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간직한 채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19살 된 총각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일가 피붙이도 없던 총각은 마땅한 혼처도 알아보지 못한 채 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관상가가 그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대접을 잘 받은 보답으로 주인 총각의 관상을 봐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 총각을 본 관상가는 당황하며 명이 지극히 짧다는 사실만 알려주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총각은 그날 이후 용하기로 소문난 점쟁이를 수소문하였고 한 번도 점괘가 틀린 적이 없다는 점쟁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쟁이 역시 점괘를 풀더니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쉽게 말을 잇지 못하자 총각은 짐작하는 바가 있다고 하며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점쟁이는 총각이 자식도 얻지 못하고 3년 후 21살이 되는 해 정월보름에 죽을 운명이라고 어렵게 말해주었습니다. 3년 후 죽을 것을 아는 분이라면 살방도도 알 것이니 가르쳐주시오. 총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쟁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점쟁이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수명은 하늘의 뜻이라 어찌할 수가 없으나 길목 좋은 곳에 주막을 짓고 남은 3년 동안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며 불쌍한 사람을 보는 대로 성심껏 도와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명을 장담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면 혹시 모를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후 총각은 점쟁이가 일러준 대로 주막을 차려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진심을 다해 보살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이 되는 해 정월에 고을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원님이 부친상을 당하였습니다. 평소 청렴 결백하기로 소문난 원님은 젊은 나이에 그 고을에 부임하였는데 당시 부친의 장례를 치를 만한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방이 부자 총각을 찾아와 사정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총각은 원님의 성정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용을 선뜻 내주며 장례를 후하게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부자 총각 덕분에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사흘이 지난 뒤 원님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저승사자가 찾아와 염라대왕이 원님을 만나자고 하니 같이 저승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승에 도착한 원님을 본 염라대왕은 수명부가 낡아서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그대가 청렴결백하고 글 잘 쓰기로 소문이 났으니 그 일을 맡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원님이 그 자리에서 낡은 수명부의 내용을 옮겨 적다가 부잣집 총각의 수명이 21살밖에 되지 않고 자녀도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그대로 옮겨 적기를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염라대왕에게 총각에 관한 일들을 아뢰었습니다. 총각은 3년 전 유산을 물려받은 후부터 주막을 차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착한 일들을 많이 했으며 자신 또한 선친의 장례 비용을 도움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수명이 너무 짧아 안타깝다고 솔직하게 말하자 염라대왕은 그의 수명을 조금 늘려 적을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원님은 기뻐하며 총각의 수명을 잃은 하나로 또 슬아의 아들 셋과 딸 둘이 있는 것으로 적어 놓은 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정월 보름날 원님은 부친의 장례를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총각을 찾아갔습니다.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원님은 자신이 꾸었던 신비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3년 전 점을 보았던 점쟁이가 총각의 생사를 확인하려고 찾아왔는데 총각이 멀쩡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라워하였습니다. 당황한 점쟁이는 그 자리에서 다시 점괘를 뽑아보았는데 총각이 아들 셋과 딸 둘을 두고 71살까지 사는 것으로 나오자 지난날 자신이 뽑은 점괘가 틀렸다고 하면서 깊이 사과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총각과 원님은 꿈 이야기를 하며 신기해했습니다. 훗날 총각은 원님이 고쳐준 수명부대로 71살까지 장수하며 다섯 자녀를 두었고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며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끼니 굶기를 부잣집 밥 먹듯 하는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글만 읽는 선비라 재물 모으기에는 여흥 소질이 없었고 그나마 아내가 동네 일을 봐주며 겨우 연명하였으나 한동안 일감마저 얻지 못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에게는 잘 사는 고모가 있었는데 워낙 인색한 사람이라 그동안 찾아가기를 주저하였으나 이제 딱 굶어 죽을 판이라 그는 염치불구하고 고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고모는 그 나이가 되어 혼인까지 했으면 본인이 가정을 책임질 일이라면서 이번만 도와주고 다음에 다시 오면 문전박대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선비에게 선뜻 100냥을 내주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큰 돈에 선비는 눈이 번쩍하였습니다. 이 돈이면 나중에 다시 찾아올 일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말은 매정하게 하였지만 그래도 100냥씩이나 주는 고모가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선비는 기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 하나가 연약한 여인을 물에다 쳐넣으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물에 넣으려고 야단이고 여인은 안 들어가려고 울며불며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이상하였습니다. 선비는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어 남자를 말리며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길을 가려면 곱게 가지. 여기 참견은 하지 마시오. 선비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갈 사람이 어디 있냐며 남자를 말리고 다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자신이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정 듣고 싶으면 100냥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말 한마디 묻는데 100냥이란 말이오? 남자는 돈이 아깝거든 그냥 가라고 하면서 다시 여인을 물에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선비는 우선 여인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선뜻 100냥을 주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남자는 사정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리들을 이끌고 여러 고을을 유랑하는 광대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가 어느 고을에 머물 때 그 여인의 인물이 반반하여 100냥을 주고 샀는데 여인은 외모와는 달리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래와 춤은 고사하고 날마다 한쪽 구석에 처박혀 울고만 있으니 돈만 날린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차라리 눈앞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여인에게 사실이냐고 물었지만 여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울고만 있었습니다. 선비는 답답하였지만 일단 약속한 대로 100냥을 주고 여인을 구해주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여인을 살리긴 했으나 생판 모르는 처지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이라 집으로 데리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신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돈도 다 날리고 돌아가는 처지라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사람을 살렸으니 잘한 일이라 스스로 위안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선비가 발길을 돌리는데 여인은 막무가내로 그를 따라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기 갈 길로 가라고 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지만 여인은 먼발치에 떨어져서 계속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며 돈을 빌려왔는지 물었습니다. 선비는 차마 아내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얘기하였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끝까지 살려야지요. 아내는 여인을 그대로 두고 왔으면 또 어디로 끌려가거나 광대패의 우두머리가 도로 데려갈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이렇게 따라왔으니 한 식구로 살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선비는 아내의 깊은 마음에 감탄하며 고마워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여인은 바구니 하나를 들고 동네에 나가 밥을 빌어 왔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아래 윗동네를 발이 부르트게 다니면서 바구니 한가득 밥을 얻어와 식구들을 챙겨 먹였습니다. 밥이 남으면 볕에 널어 말려두었다가 비가 와서 동량을 못 나갈 때 뜨거운 물에 넣고 끓여서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식구들은 굶주림을 면했습니다. 한동안 끼니를 챙겨 먹고 기운이 나니 선비의 가족은 남의 집 일도 하면서 그럭저럭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인이 동네 부잣집에서 맡은 바느질감을 갖다 주었는데 우연히 그 집 아이가 모르는 글자 몇 개를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부잣집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어찌 글을 배웠는지 묻자 여인은 자신의 집 주인에게서 귀동냥으로 배운 것이라 하였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마침 자기 집 아이의 글 선생을 찾고 있었는데 여인의 집 주인이 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비는 글 선생이 되어 아이를 열심히 가르쳤고 글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나서 많은 학동들이 글을 배우러 몰려들었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선비의 학식과 인품이 뛰어나자 자기 논 몇 마지기를 빌려주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내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하여 몇 해 안 가서 살림이 매우 윤택해졌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여인을 보며 백냥으로 살린 목숨이 만냥도 더 되어 돌아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여인을 객식구로 일만 부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여겨 그 집에 작은 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본처의 아들과 작은 댁의 아들은 쌍둥이처럼 자랐고 아들이 장성하자 작은 댁은 식구들에게 비로소 자기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느 정승의 딸로 혼인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과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춘의 과부가 되니 아버지가 이를 딱하게 여겨 남모르는 곳에 가서 살게 해주라고 그녀의 사촌 오라비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몰래 사촌 오라비와 집을 떠났는데 사촌 오라비는 그녀가 수절하지 않고 친정으로 돌아온 것을 책망하며 광대패에게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작은 댁은 식구들과 함께 한양으로 올라와 몇십 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찾아오자 기쁨에 눈물을 흘렸고 딸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전재산 백냥으로 죽을 뻔한 여인을 구한 선비는 그녀 덕분에 집안을 일으키고 그 후로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합니다. 영조 시절 재상을 지냈던 어느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예문관 관리가 되었습니다. 선비는 강직하며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 역시 어질고 정숙하여 부부 사이의 정도 아주 돈독하였습니다. 어느 날 선비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세찬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길가에 있는 어느 집 대문 앞에 서서 비가 그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집주인이 나오더니 비가 그칠 동안 안에서 쉬었다 가라고 하면서 집 안으로 모셔 술과 음식까지 푸짐하게 차려내왔습니다. 간단한 술상이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해서 기다린 것 같은 상차림이라 선비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 술상에 손을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자신이 무관이며 아내가 며칠 전 딸을 낳았다고 하면서 뜬금없이 전날 밤 자신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에 신령스런 노인이 나타나 내일 귀인이 비를 피해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사위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꿈이 이상하여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인 역시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하자 예사 꿈이 아닌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준비를 해서 기다렸다고 말하였습니다. 선비는 약관을 간 넘은 나이였고 부인까지 있는데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신부감이라는 말을 듣자 황당하고 몹시 불쾌하여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화가 가라앉지 않아 부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주었는데 부인은 그의 말을 무덤덤하게 듣더니 조용히 미소만 지은 채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오랜 세월이 흘러 선비의 벼슬은 더 높아져 갔지만 부인이 갑자기 몸져 누워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사이는 돈독했지만 슬아의 자녀가 없는 데다가 자신이 얼마 못 살 것 같자 부인은 홀로 남을 남편이 걱정되어 자신이 죽으면 꼭 후처를 드리라고 권하였습니다. 부인은 얼마 뒤 세상을 떠났고 그 후 3년 뒤 40살의 나이에 선비는 다시 장가를 들어 새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후처로 맞이한 새 아내는 나이가 어렸지만 품성과 행실이 어질고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음 씀씀이는 물론이고 옷과 음식을 만드는 것도 전 부인 때와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잘했기 때문에 선비는 재혼을 한 후에도 전처럼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재혼을 한 첫해 전 부인의 기일이 되어 제사를 준비하였는데 후처는 남편에게 자신이 제사에 참여해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새 아내가 사별한 부인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며 허락해 주었는데 후처는 제사를 지내는 동안 아주 슬프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어진 아내를 얻었다고 하였지만 남편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아내는 죽은 전 부인의 얼굴도 모를 텐데 어찌 그렇게 슬퍼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행동이 가식적이고 간사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여 그날 이후 새 아내를 멀리하며 안채에 거의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볼 일이 있어 안채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물어볼 말이 있다고 하면서 잠시 앉아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저를 멀리하는 이유가 제사 때 제가 지나치게 슬퍼하는 모습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남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아내는 여종을 시켜 상자 하나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 물건을 보면 제 진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내가 가지고 있는 상자 속에는 어린아이가 입는 옷과 버선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다 자랄 때까지 연령에 맞는 옷들이 가득했는데 아내는 그 물건을 보면서 다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해 남편의 전 부인이 옷과 버선을 지어 몸종을 통해 보내주었는데 그 후로도 지금의 새 아내가 1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보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내의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전 부인은 큰 도움을 주며 살림을 돌봐주었고 그녀가 12살이 되자 집으로 데려와 뒷방에 머물게 하며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과 의복,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들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7회를 익히게 했지만 그동안 남편은 그 사실을 몰랐고 자신이 후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 부인은 미리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연을 듣고 보니 남편은 전 부인의 깊은 마음이 죽은 뒤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의 아내가 제삿날 크게 슬퍼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새 아내에 대한 오해를 푼 남편은 그녀에게 고마워하며 이전보다 훨씬 금실이 깊어져 서로 아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경남 하동 땅의 젊은 과부가 어린 딸과 여종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백구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마음 둘 곳이 없다 보니 개를 무척 예뻐하며 아껴주었고 백구도 항상 과부 곁에 붙어 다니며 잘 때 빼고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행실도 바르고 자태가 고와 보는 사람들마다 호감을 가졌는데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소문이라도 날까봐 웬만해선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고 여종을 시켜 일을 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과 교류도 거의 없어지고 조용히 묻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과부 옆집에는 젊은 남자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오며 가며 과부의 모습을 우연히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음탕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는 늘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옆집 남자는 조용히 담을 넘어 과부가 자고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개가 인기척 소리에 짖자 과부가 잠에서 깼는데 순간 남자가 완력으로 덮치니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부는 있는 힘을 다해 남자를 밀어내며 죽기 살기로 저항하였습니다. 그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사이 마당에 있는 개는 더욱 소리 높여 짖기 시작했고 남자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자 홧김에 과부를 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자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여종과 딸은 도둑이 든 줄 알고 과부의 방으로 건너왔는데 남자는 뒷일이 걱정되어 그들까지 모두 죽이고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평소 이웃과 별다른 왕래가 없던 집이라 다음 날이 되었지만 아무도 과부 집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관아의 개 한 마리가 나타나 문 앞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하루 종일 지저댔습니다. 문을 지키는 관졸이 쫓아내면 개는 잠시 어디에 피해 있다가 다시 돌아와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였습니다. 개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관원들이 길을 열어주자 개는 관아 앞마당으로 달려가 삿돌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지저대다가 옷자락을 물고 끌어당겼습니다. 삿돌은 필히 어떤 사연이 있음을 직감하고 관원들에게 개를 따라가 보라고 명했습니다. 개는 곧바로 관아를 빠져나와 한참을 달리더니 어느 집 앞에 멈췄습니다. 그 집의 방문은 닫혀 있었고 인기척도 전혀 없었는데 개는 관원의 옷자락을 물고 방문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관원들이 방문을 열어보자 방 안엔 유혈이 낭자하였고 세 사람이 무참히 죽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관원 한 사람이 관아로 돌아가 삿돌께 소상히 보고하자 삿돌은 급히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개는 삿돌을 보더니 옆집으로 달려가 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남자는 일이 발각되더라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평소처럼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원들이 들이닥치자 겁을 먹고 허둥지둥하더니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개는 그 남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바지자락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을 본 사또가 개한테 물었습니다. 이 자가 범인이냐? 그러자 개는 고개를 끄덕이는 몸짓을 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떼고 반항하였으나 사또는 일단 그를 묶어 관아에 끌고 갔습니다. 사또는 남자를 엄하게 추궁하였으나 남자는 끝까지 부인하며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계속 발뺌했습니다. 개는 관아까지 따라가서 그 남자가 문초당하는 과정을 지켜보더니 잽싸게 달려들어 그의 발목을 쾅 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원들을 잡아끌고 그 남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관원들은 남자의 집에 도착해서 개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개는 그 집의 마루 및 부엌, 마당 등 여기저기를 열심히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마당 한 구석을 발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관원들이 가서 같이 땅을 파보니 그곳에서 피 묻은 칼 한 자루가 나왔습니다. 관원들은 칼을 가져가 증자로 제시하였고 남자는 그제서야 고개를 숙이며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자신의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사또는 즉시 가명의 사건을 보고한 후 남자를 처형시키고 일가 친척조차 없었던 세 사람은 한이 없도록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었습니다. 개는 장례 절차를 모두 지켜본 후 주인 무덤 옆을 떠나지 않고 몇 날을 슬피 울더니 결국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주인의 무덤 앞에 개를 묻어주었고 관아에서는 개의 충성을 기려 비석을 만들어 의로운 개의 무덤이란 뜻으로 의구총이라 새겨주었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제법 잘 사는 양반이 있었는데 그 집 자녀들 중 딸 하나가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성장하여 각자 가정을 꾸렸지만 벙어리 딸은 마땅한 혼처를 찾지 못해 부부는 늘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선비가 있는데 집안이 워낙 가난해 혼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선비를 사위로 삼게 되었습니다. 벙어리 처녀의 부모는 딸의 흠 때문에 시집을 보낼 때 많은 폐물과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챙겨보냈습니다. 선비는 몰락한 양반집의 자재로 그릭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고 가난한 살림을 꾸려나가는 건 벙어리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혼인할 때 가져온 폐물들을 팔아가며 살림을 하다 보니 어느새 모든 것이 바닥났고 아내에겐 친정할머니가 물려준 참죽나무 비녀 하나만 달랑 남게 되었습니다. 혼인한 지 몇 해가 흐르자 집안골은 쥐가 물어갈 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남편은 양반 체면을 내세워 양식 한번 구해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손을 벌리려 해도 얼마 전 역병이 돌 때 친정 식구들이 모두 죽어 더 이상 비빌 언덕조차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까지 병을 얻어 자리를 보전하며 누워있고 제비새끼처럼 때만 되면 입을 벌려대는 어린 자식들은 못 먹어서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약값이며 끼니 때문에 아내는 걱정이 태산이었지만 남편에게 말조차 할 수 없는 신세라 혼자 애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얼마 후에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남편의 여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그런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책 읽는 데만 열중하였습니다. 남편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전날 아내는 노자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습니다. 다행히 딱한 사정을 잘하는 상인이 값을 후하게 쳐주어 그 돈을 남편의 손에 쥐어주고 아내는 웃으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자른 것을 시어머니가 알까봐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매고 바느질이면 남의 집 허드렛 일까지 닥치는 대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되었는데 집에는 땔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나무를 하러 가야 했지만 낮에는 온갖 굳은 일을 해야 했고 시어머니와 어린 자녀들의 저녁을 차려주고 재운 뒤 밤이 돼서야 겨우 짬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산에서 나무를 하면 치마가 밟히고 힘들 것 같아 남편 옷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산으로 향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고된 일을 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급제하는 날만 고대하며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와 방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방문 틈으로 우연히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옷을 입고 나무를 해온 것을 알 리가 없는 시어머니는 웬 사내가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없는 틈을 타 며느리가 외간 남자를 끌어들였다고 생각하여 며느리를 불러 당장 요절을 내고 싶었지만 사내에게 화를 당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러 옆에 있게 하며 좀처럼 틈을 주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온종일 일을 해서 몸이 천근만근인 며느리는 빨리 나무 한 짐을 해놓고 눈을 붙여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틈을 주지 않으니 혼자서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시어머니가 잠든 걸 확인하자 며느리는 제 방으로 건너가 옷을 갈아입고 재빨리 산으로 향했습니다. 자다가 잠시 눈을 뜬 시어머니는 옆에 있어야 할 며느리가 보이지 않고 아무리 불러도 오질 않자 외간 남자를 만나러 나간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괘씸하여 분을 사귀지 못하고 아들이 돌아올 때만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매불만 기다리던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자 벙어리 아내는 그간의 고통을 다 보상받은 것 같아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재회의 정을 나누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아들을 방으로 따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내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눈물을 훔치며 부엌에 들어가 밥을 찍고 있었는데 잠시 후 남편이 방에서 뛰어나와 다짜고짜 아내를 밖으로 끌어내 마당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남편은 어머니의 말만 듣고 자신이 없는 동안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고 분노하며 아내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벙어리 아내가 남편에게 매달리며 손짓과 몸짓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남편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맨몸으로 쫓겨난 아내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해 허약해진 몸으로 밤새 집 밖을 서성이며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아내는 그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돼서야 잠시 졸았는데 꿈의 장인이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인은 꿈속에서 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큰 소리로 호통치자 그는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의 방을 둘러보니 아내가 입고 나무를 하느라 여기저기 찢겨진 자기 옷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를 찾으러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벙어리 아내는 시집 올 때 가져온 참죽나무 비녀를 손에 꼭 쥔 채 쪼그리고 앉아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장인이 한 말이 생각나 아내의 머리수건을 벗겨보았더니 비녀도 꽂을 수 없을 만큼 짧은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자신이 과거를 보러 갈 때 아내가 쥐어준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또 그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아내를 보며 자신의 크나큰 잘못을 깨달았고 아내의 고통과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란 일을 할 수 있겠냐며 그 길로 벼슬에서 물러났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장례를 정중하게 치른 후 자신의 상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했던 것처럼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며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린 자녀들을 돌봤습니다. 그렇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벙어리 아내에 대한 미안하고 애통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아내가 죽었던 자리에 조그만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아내가 죽었을 때 손에 꼭 쥐고 있던 비녀와 같은 참죽나무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죽어서도 가족의 안위가 걱정되어 참죽나무로 다시 태어나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슬피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자라면서 그 참죽나무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자기들 곁으로 온 것이라 믿으며 정성껏 가꾸고 돌보았다고 합니다.